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키핑하시는 매니아님의 세트입니다. 와, 가격이 정말 착하고 예뻐요. 찜해 보세요. 14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모둠 세트고요.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보여드릴게요. 머니메이커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니메이커 금.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진짜 예쁜데요. 여기 프릴이 살짝살짝 들어가 있어요. 사각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파랑새 들어가 있어요. 파랑새. 여기는 원종 방울복랑입니다. 원종 방울복랑 들어가 있어요.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 목질아 이렇게 좋아요. 자, 레티지아가 들어가 있고요. 아, 이 아이는 시성인가요? 자, 시성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 하월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여기에 자, 원조 복랑금, 원종 복랑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화분입니다. 와, 이 아이는 프리티인가요? 색감 너무 예뻐요. 자, 화분은 이렇게 세트로 심어주셨어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8만 원에 올려드려요. 15번 세트 가겠습니다. 가격은 15만 원이고요. 둘, 넷, 여섯, 일곱, 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여기는 화분들이, 고급진 화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이 화분 좀 보세요. 이런 거 하나 가격, 화분 이 하나만으로도 꽤 나가는 가격이에요. 여기 미니 봉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알사탕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이 아이 한몸이에요. 자, 한몸입니다. 여기 화분도 봐주세요. 이렇게 고급진 화분이에요. 진짜 오래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 아, 가격이 꽤 나가는 아이예요. 여기 있는 아이. 자, 블루 엘프입니다. 자, 블루 엘프 맞나요? 블루 엘프. 자, 블루 엘프. 잠깐만요. 왓챠. 자, 블루 엘프. 블루. 자, 요런 아이예요. 요 아이가 뭐죠? 자, 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화분 좀 봐주세요. 자, 요 아이는 화분이 나가는 아이예요. 자, 여기 15번에는 화분이 고급진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 하월야 들어가 있어요. 하월야. 자, 얼굴은 이렇게 3두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빨간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로슈 렐리아? 로슈 엘리아인가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입장이 초록색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런 아이들 다 요거. 요거 벗으면 진짜 예뻐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수잔나에가 들어가 있어요. 앙증맞게 생겼네, 이 아이.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대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15번입니다. 15만 원이고요. 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16번 세트입니다. 가격은 6만 원이고요. 둘, 넷, 여섯, 일곱, 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와, 보여드릴게요. 많이 봐도 대품이 들어가 있어요. 품이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마디바 들어가 있습니다. 마디바. 요런 화분이에요. 마디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와, 14cm 합니다. 이렇게 14cm 하는 마디바 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자, 이름이 뭐죠? 썸머스투 철화라고 합니다.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샤인이라고 합니다. 샤인. 색감 정말 예쁘죠? 자, 샤인이 들어가 있고요. 자라고사 들어가 있습니다. 아리엘 철화 들어가 있어요. 이 철화입니다. 가운데가 철화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티피 군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번 6만 원입니다. 둘, 넷, 여섯, 일곱, 7종입니다.
17번 세트입니다. 가격은 6만원이고요. 이렇게 셋, 6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섭코리포상가요? 유아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마디바 들어가 있습니다. 마디바. 자, 마디바 사이즈 좋아요. 이렇게. 와, 10cm 이상 하는 아이예요. 자, 10cm 이상 하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원종 헤크렌, 원종 레글렌시스인가요? 와, 어려워요.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아가도 많이 물고 있네요. TP 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TP 철화. 너무 귀엽죠? 이 화분 좀 보세요. 이 화분 진짜 가격 나가는 아이예요. 이 아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17번에 이 화분 다 포함해서 6만원이래요. 진짜 가격 저렴한 겁니다. 여기 핑클로비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7번입니다. 6만원이고요. 6종이 들어가 있어요. 18번입니다. 6만원이에요. 이렇게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와, 진짜 가격 저렴하죠. 이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분 포함가인데 11종입니다. 가격 정말 저렴해요. 여기 염자금입니다. 염자금. 자, 여기 이 아이는 이름이 뭐죠? 자, 루비도나. 루비도나 들어가 있어요. 루비도나. 자, 여기 살구미인 들어가 있습니다. 파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노끼란 들어가 있습니다. 아보카도 들어가 있어요. 맷빛인가요? 앳빛인가요?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요 색감 좀 보세요. 핑크색하고 보라색하고 어우러진 색인데요. 요런 색 보면 진짜 반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 예쁘죠. 다육이들이 이렇게 핑크색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예쁘죠? 와, 진짜 마음에 들죠? 일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슬로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월시아 들어가 있습니다. 정야 들어가 있습니다. 석연화 금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금기가 이렇게 쭉쭉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18번 세트 6만원에 올려드려요. 12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12종? 11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19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가격은 6만원이고요. 12종이 들어가 있어요. 와, 화분 포함가고요. 가격 진짜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아서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적당하고 좋은 사이즈예요. 보여드릴게요. 매직잼 골드입니다. 매직잼 골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방울복랑 들어가 있습니다. 방울복랑. 자, 여기는 수아베 오렌스 들어가 있어요. 색감 정말 예쁘죠? 아주 깨끗한 색을 하고 있어요. 달성금이라고 합니다. 달성금. 자, 이렇게 생겼고요. 노끼란입니다. 노끼란. 방울방울. 오호, 너무 귀여워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온슬로우 들어가 있어요. 연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게 꽃같이 생겼어요. 이 아이 러블리 로즈가 지금 여기 몇 개죠? 와, 어머, 이 아이 한 몸인가? 뭐 이게 지금 잘 보이지 않네. 야,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8개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크리스탈 로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잎이 아주 깨끗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는 누다입니다. 프레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9번입니다. 6만원이고요.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20번 세트입니다. 가격은 6만원이고요. 12종이 들어가 있는 12종 세트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분갈이 다 한 아이들이에요. 받아서 그냥 키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살구미인이 들어가 있어요. 살구미인. 아우, 색감이 너무 깨끗하고 예쁘죠? 신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하월시아 들어가 있어요. 방울복랑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라울 들어가 있습니다. 라울. 자, 빨간 화분에 심어주셨네요. 연봉 들어가 있습니다. 사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수아베 오렌스. 이 색감 좀 보세요. 너무 깨끗하죠?
진짜 예쁜 색이에요. 자, 까라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래돼서 색감이 이렇게 자줏빛을 하고 있네요. 석연화 금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로즈 들어가 있어요. 누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뉴 들어가 있어요. 색감 정말 예쁘죠? 이렇게 해서 20번 세트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어요. 21번 세트입니다. 모둠 세트고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와, 화분 포함가고요. 요 아이들 분갈이 다 한 아이들입니다. 받아서 그냥 키우시기만 하면 돼요. 벤바디스입니다. 솔방울처럼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자, 멕시코 자이언트라고 합니다. 멕시코 자이언트.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쁘죠. 눈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당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인. 핑클로비 들어가 있습니다. 핑클로비.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핑클로비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아, 이름이 뭐죠? 자, 요 아이는 춘맹이라고 합니다. 춘맹. 춘맹 색감 너무 예쁘죠? 자, 화분은 이렇게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요 화분 좀 보세요. 진짜 너무 멋스럽죠? 요 아이 춘맹이 들어가 있어요. 수영 너무 예뻐요. 수영 잡아주려고 여기 이렇게 키웠는데 진짜 그대로 이렇게 생겼네요. 자, 요 아이는 홍대화, 홍대화? 홍대화 금이라고 합니다. 자, 홍대화 금, 이렇게 금기가 들어가 있죠.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리틀 장미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틀 장미 금. 여기 있는 아이는 자, 비안트 들어가 있어요. 자, 비안트입니다. 자, 여기에 사미키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마디바 들어가 있습니다. 마디바 색감 정말 예쁘죠?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에 립스틱 들어가 있어요. 이런 화분에 심어주셨네요. 와, 이거 너무 귀여워요. 자, 이렇게 해서 21번 10만원이고요.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모둠 세트 22번입니다. 가격은 13만원이고요. 이렇게 9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둘, 넷, 여섯. 9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인데 이 화분 좀 보세요. 화분이 이 아이들 다 세트입니다. 이렇게 자 큐빅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박혀 있어요. 진짜 예쁘죠? 이거 좀 보세요. 자, 이런 화분이에요. 하나하나 세트도 다 맞춰서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해주셨어요. 22번이고요. 13만원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탈피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들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 와,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화분 좀 봐주세요. 화분이 진짜 너무, 어머, 패션이네, 패션. 자, 이 아이는 인테리어 효과로도 이 화분만 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자, 블렌, 덤인가요? 아우, 어려워요. 요런 아이예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하트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자, 여기도 요 아이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창이 들어가 있어요. 요 아이 사이즈 볼게요. 와, 8cm 이상 하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도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22번, 13번이고요. 9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화분은 다 이렇게 똑같이 세트로 구성을 해주셨어요. 진짜 예쁩니다. 23번 세트입니다. 가격은 7만원이고요. 9종이 들어가 있는 9종 세트예요. 와,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화분 포함가입니다. 시집가는 처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시집가는 처녀가 이렇게 생겼네요. 웅동자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풍성하고요. 사이즈가 좋아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불새 들어가 있습니다. 불새. 자, 여긴 쌩얼이고요. 여기는 철한가요? 여기는 트로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로이. 샐러드 볼 들어가 있어요. 샐러드 볼. 화분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 화분. 너무 귀엽고 예뻐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자, 뽀얗게 분을 입고 있는데요. 사이즈는 10cm 됩니다. 10cm. 자, 요렇게.
자, 10cm 하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누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연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수연. 이렇게 생겼어요. 크라슐라 크라바타. 크라슐라 크라바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3번 9종이 들어가 있고요. 7만원입니다. 24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9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할로윈 들어가 있습니다. 할로윈이에요. 춥소 들어가 있어요. 춥소. 대품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바나나 미인 들어가 있습니다. 누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퍼플 준인가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는 아이코리스 들어가 있어요. 삼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레티지아 철화인가요? 레티지아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4번 9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7만원입니다. 분 포함가입니다. 25번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12종이 들어가 있는 미니분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페스티벌 들어가 있어요. 아, 사이즈들이 아담하고 귀여운 사이즈들이에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헬리아입니다. 헬리아 들어가 있어요. 아이리시 민트. 아이리시 민트래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슈가드 합식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슈가드 합식. 유럽 청금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더블 수홍인가요? 자, 요런 아이예요. 와,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백무단입니다. 백무다. 자, 이 아이는 아주 오래 묵은 아이예요. 핑크라고 쓰여 있네요. 자, 이 아이 핑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일본 정월이라고 합니다. 정월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스티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부채 모양을 하고 있고요. 러우 들어가 있습니다. 와, 여기 25번 세트는 콩분에 심어져 있는 아주 아담한 사이즈예요.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26번 세트입니다. 분 포함가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보여드릴게요. 레드법사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네요. 희성미인 들어가 있습니다. 잎이 아주 작고 귀여워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엘레강스라고 합니다. 와, 여기 이런 게 꽃이에요.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작은 꽃이 폈네요. 너무 귀여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대불수 혼인가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야마토렌이라고 합니다. 러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셀로드볼 들어가 있어요. 오렌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셀로드볼. 그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셀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뽀얗게 화장을 하고 있는 아이처럼 너무 예뻐요. 뽀샤시 해요. 이 아이는 이름이 뭐죠? 이 아이 떨려가지고. 자, 요런 아이입니다. 합식한 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 정월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번 세트는 7만원이고요. 아담한 사이즈예요. 자,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